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에게 쏩니다. 이펙터 타임. 안녕하세요. 이펙터 타임즈를 사랑하시는 애청자 여러분, 2018년도부터 여러분들한테 작은 선물들을 준비했어요. 여기 이제 앞에 보이시는 이제 이펙터들이 있는데 조금 더 많은 관심과 애청을 위해서 이펙터를 쏩니다. 두 달에 한 번씩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들 중에서 한 줄평, 베스트 한 줄평, 시청자 한 줄평을 선정을 해서 저희가 이펙터를 하나씩 증정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드릴 상품은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씩 나갈 겁니다. 그렇죠. 누가 뽑습니까? 은총 씨가 뽑는 거죠. 네, 제가 뽑습니다. 갓 은총. 은총을 드리겠습니다. 은총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댓글 달아주시고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펙터 타임즈. 잘한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 네,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카탈린 브리드에서 제작이 되는 리버브 이펙터 탈리스만을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튜디오 스타일의 컨트롤을 갖춘 플레이트 타입 리버브 페달. 탈리스만은 일반적인 스튜디오 플레이트 리버브보다 479.99%나 작은 사이즈래요. 이 표현을 이렇게 한 건지, 왜냐면 플레이트 리버브 웃기려고 그런 건가? 그렇죠. 웃기려고 그런 것 같아요. 이 실제 플레이트 리버브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디지털이라든지 렉형으로 복각한 스타일의 플레이트 리버브 말고 스튜디오에서 이제 이 플레이트가 떨림으로 재현이 되는, 보신 적 있어요? 이게 커튼처럼 이렇게 쳐놓는 플레이트 리버브? 전 사진으로만 봤어요. 아니 저도 물론 사진으로만 봤죠. 플레이트 리버브랑 하면 500분의 1 사이즈가 될 수도 있겠네요. 뭐 그렇긴 한데 뭐 여튼 이 수치 자체를 조금 굳이 적은 것 같은데 이 479.99%나 작은 사이즈지만 그에 못지않은 성능과 사운드를 기대하기에 충분하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기대하기 충분하다. 충분하다. 얼마나 충분할지. 많은 이펙터 전문 매거진과 미디어에서는 이 작은 이펙터에서 이래서 이 플레이트 사이즈를 어떻게 얘네가 목표로 하고 이펙터를 만들었냐면 4피트 바이 7피트 4피트 곱하기 7피트에 달하는 스튜디오 플레이트 리버브의 음악감과 사운드적 성격을 담았대요. 그래서 이 전문 매거진과 미디어에서 극찬을 했다고 얘기를 하네요. 과연 담았을지. 의심이 많아요 오늘. 카탈린 브리드 좋아하지 않아요 별로? 아니 좋아하는데 일단은 설레발치면 괜히 그쵸, 실망해서 그런 게 있어. 네, 의심부터 하려고 그쵸. 약간. 탈리스만은 높은 활용도를 지닌 하이패스 노브를 비롯한 5개의 컨트롤러가 있고요. 인터널 스위치를 이용해서 트루 바이패스 모드와 버퍼 모드를 전환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간단히 컨트롤러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전원 9V에서 18V DC 어댑터를 사용해서 전원을 공급을 합니다. 인풋과 아웃풋, 한 개의 인풋과 한 개의 아웃풋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하이패스 노브를 사용하면 리버브 시그널의 저음역대를 커팅함으로써 보다 클리어한 사운드를 내어준다고 하네요. 타임, 리버브 시그널의 길이와 서스테인을 컨트롤합니다. 프리딜레이, 리버브 앞단에 스페이스를 넣어서 약 100ms까지 딜레이 효과를 낼 수가 있대요. 믹스, 리버브의 시그널과 드라이 시그널의 양을 조절하던 노브겠죠. 볼륨, 전체적인 페달의 볼륨을 조절을 합니다. 그리고 이 페달 뒷커버를 열면 뚜껑을 뭐가 있네요. 네, 나사를 풀어서 열면 두 가지 동작 모드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 스위치가 채용되어 있는데 이것을 이용하면 트루 바이패스와 버퍼 바이패스 전환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일단 클린 사운드부터 들어볼까요? 저희가
리버브 시그널 좀 더 주고요. 프리 딜레이를 좀 더 주고 타임을 더 꺾어 볼게요. 네. 오, 오 벌써 왔어. 와. 와, 이것 때문에 그렇게 어, 그렇구나. 어, 이 소리가 나는구나. 와, 이게 되는구나. 오, 나 지금 약간 그쵸, 살짝 그쵸. 소름 돋았어. 와, 이게 나는구나. 저는 지난 시간에 저희가 체이스 브리스를 다루면서 걱정을 많이 했어요. 은청 씨도 같은 생각이었겠지만 앞으로 나오는 이펙터들 어떻게 객관적으로 리뷰할 것이냐 얘기했지만 잘 만드네요. 카탈린 브리드. 이 왜 미디어와 이런 매거진에서 극찬을 했는지 알겠어요. 이 플레이트 리버브 특유의 질감을 잘 살리면서 어, 굉장히 이, 잘 만들었네요. 저희가 뭘 어떻게 더 해볼까요? 일단 하이패스를 좀 해줄게요. 네. 네. 왜냐면 얼마나 그 그렇죠. 저음 깎이고 그 소리가 이쁘게 나는지 좀 보고 싶어서. 네. 연주를 들어보면 은총 씨가 리버브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잘 이해하고 있는지가 느껴져요. 왜냐하면 노브를 돌릴 때마다 한번 딱 쳐보시고 그거에 맞는 어, 연주를 딱 들려주시니까 제가 이번에 좀 오바를 해볼게요. 네. 올리고 앰프 터지는 거 아닐까요? 달라라 한번 가보겠습니다. 인터스텔라 생각나네. 네, 여러분들 지금 블랙홀로 들어가고 계십니다. 아 정말. 아 이게 껐는데도 그렇죠. 너무 가볍네요. 와 예술이네. 그러니까 그건 있어요, 여러분. 뭐 저희가 아까 지금 현영님께서 잠깐 말씀하셨던 거 물론 다행히 아직 체이스 블리스에서 리버브를 만들진 않았어요. 그래서 앞으로 주목을 할 거지만 체이스 블리스에서 놀란 거는. 말도 안 되는 해상도. 그쵸. 그러니까 이펙터를 매겼는데 매기면서 드라이 시그널이 전혀 손상되지 않고 먹는 거. 사실 이 페달이 그렇진 않아요. 그렇진 않아요. 그렇진 않아요. 예, 예. 그러니까 톤이 바뀌는 건 느껴져요. 근데 하지만 이 사람들이 만들려고 했던 소리를 네. 완벽하게 재현한 거. 그쵸. 아, 이거 칭찬, 너무 칭찬하고 네. 싶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은총 씨께서 탈리스만을 이용을 해서 예, 사운드를 들려주실 겁니다. 연주를 들어보시고 얘기를 이어나가 보도록 하죠.
네, 모든 사운드를 들어보셨는데요. 소름이 돋았다고 하셨잖아요. 아, 소름 저도 약간 막 약간 등에서 아까 그 탁 쳤을 때 형님이랑 저랑 약간 똑같았을 거예요. 약간 좀 전율이 탄성이 그냥 입에서 그냥 탁 나오고 그 이제 회음에서부터 올라오는 그 약간 회음에서 사우나 딱 들어갔을 때 나도 어쩔 수 없이 입에서 튀어나오는 탄성처럼. 아, 약간 이거였어요. 진짜. 정말 대단한 이펙터였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말 너무 잘 만드네요, 진짜 다들. 너무 요즘에는 다 잘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운드를 선택하느냐는 연주자들의 몫이겠죠. 네. 은총 씨 먼저 한 줄평. 저 잠깐 네. 볼 수 있을까요? 네. 이거를 읽고 싶어서. 정말 479.99%를 줄여놨습니다. 이게 저의 한 줄평입니다. 정말 줄어났네요. 좋습니다. 제가 이제 재미로 이제 했을 것이다. 뭐 약간 놀리듯이 비꼬듯이 말했는데 제가 굉장히 겸손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내가 일부러 이런 밑밥을 깐 거 아닐까요? 우리 같은 사람 낚으려고. 그러네요. 정말 좋은 한 줄평이었던 것 같아요. 너무 좋네요. 저는 한 줄평 이렇게 드릴게요. 귀를 가좀. 왜냐면 정말 순간 정말 이렇게 뭐랄까 소름이 확 돋았고요. 오감을 자극하는 그런 이펙터였다. 그리고 이 플레이트 리버브, 멀티 이펙터나 아니면 이펙터 모듬에는 많이 들어가 있지만 이렇게 플레이트 리버브 하나를 가지고 이렇게 잡아두드려 파는 페달들이 없었거든요. 이 카탈린 브리드는 이 또 카탈린 브리드 많이 색상이 확실한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잘 생각해 보니까 저희가 리버브 그래도 리뷰를 좀 하지 않았나요? 그렇죠. 근데 이런 반응이 나온 페달 처음이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죠, 느낌. 그죠. 그렇죠. 리버브 중에 지금 처음이죠. 그렇습니다. 아, 네. 그러네요. 좋네요, 진짜. 예, 점수를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네. 하나, 둘, 셋. 그렇죠. 오늘 잘 맞네. 오늘 잘 맞네요. 네. 저는 좀 주관적인 느낌이 들어가 있어요. 뭐냐면 저는 많은 분들이 홀리버브, 룸리버브, 플레이트리버브 가장 많이 쓰실 텐데 저도 플레이트리버브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렇게 잘 표현을 하고 그리고 이렇게 레인지가 넓게 멋있는 사운드를 표현하는 이펙터는 정말 처음 만나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과감히 좀 높은 점수를 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형님이랑 저랑 생각하는 게 약간 좀 비슷하다고 늘 느끼는 것 중에 기본적인 게 하나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형이나 저나 그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물론 좋은 톤인데 그렇죠? 그게 이제 지겨운 그렇죠, 거지.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형님도 뭐 예전에 기타를 많이 가지고 계셨지만 굳이 뭐 제임스 타일러나 존서 이런 걸 사지 않으시는 게 이제 뭐 너무 많이 듣고 지겹고 그러니까 내가 정말 좋아하는 오히려 오리지널 리티가 있는 그 브랜드 그렇죠. 그렇죠. 뭐 팬더 아니면 깁슨이겠죠. 거기를 좋아하는 것처럼 리버브도 약간 이런 식으로 약간 오리지널리티 사운드를 땡겨와서 만들어 버리니까 그게 좀 확실히 기타리스트로서 그렇죠. 더 확 오는 것 같아요. 전 그리고 약간 이런 느낌이 좀 들었어요. 어렸을 때 프라이드 치킨을 매일 먹다가 양념치킨 처음 먹은 날 그런 느낌이 확 들었어요. 종소리가 땡 들리면서 신세계를 맛보게 해준 이펙터였습니다. 네. 네, 오늘 이펙터 타임즈에서는요. 카탈린 브리드에서 제작이 되는 플레이트 리버브 탈리스만을 리뷰를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이펙터를 갖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